경남의 대표 독립 만세 운동, 바로 창원 4.3 삼진의거입니다. 당시 순국한 8.14를 모신 8.14 묘역이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됐는데요. 그동안 이 묘역을 지자체나 기념사업회가 관리해왔는데 이제는 국가가 직접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진전면의 8.14 묘역입니다. 4대 독립 만세운동으로 평가받는 창원 4.3 삼진의거 당시 순국한 8명의 애국지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이곳을 창원 진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하고 7.1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되면 국립묘지에 준하는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2020년 9월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창원을 포함해 전국의 독립유공자 합동묘역 59곳이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립묘지가 아닌 도시에 잠들어 계신 안장자들께 이제라도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묘역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하여 예우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과 관리 인력을 투입했던 창원시도 국립관리 묘역 지정으로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시는 이곳이 4.3 삼진의거의 위상을 높이고 8.14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는 추모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게 됨으로써 이 묘역 전체가 더욱 성역화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크게 인식될 것입니다. 국가관리 묘역 지정으로 독립유공자의 예우가 체계를 잡아가면서 경남의 독립운동사 재조명도 더욱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